제가 이건 꼭 얘기를 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두 분의 상황에서 그 외출하는 문제는 외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아니고요.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소통의 문제예요. 이거는 부부 간의 소통을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소통의 일환이거든요. 여보, 정말 내가 너무 힘든데 좀 나갔다 올게. 그러면 또 배우자를 서운해해요. 나랑 있어. 근데 사실은 배우자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이 사람과 있어서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얘기도 있고 힘을 얻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이 사람을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오는 게이 사람이 당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어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당신이 나한테는 더 소중하지만 이 사안은 내가 요 친구랑 좀 얘기를 해보는 게내 마음이 좀 편해지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 당신이 좀 이해해줘. 미안하다. 이게 낫지. 이걸 뭐 이렇게 저렇게 둘러서 얘기를 하면 네, 오해가 생겨요.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특히 아내는 또 나가? 뭐 내지는 제정신이야? 이거보다는 협력을 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이게 횟수든 들어오는 시간이든 이걸 뭐 이렇게 딱 정한다기보단 늘 소통을 하면서 의논해 나가시고 협동하고 협력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크게 아프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뭐 남편 때문에 병을 막 늦게 발견했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궁에 암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경부암. 네. 네네네. 자궁 경부암. 네네.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아, 네. 그러셨어요. 네. 아니, 그러면 아내분이 아프시다고 했으면은 바로 가는 건데, 원래는. 그죠? 근데 왜안 가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일이 그때 배우고 있던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빠지면 그게 제가 돈을 못 벌고 일당 못 받으니까 바로바로 손해로 이제 오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너 혼자 가라.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미뤄지게 된 거였죠. 그리고 막 피를 철철 막 쏟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젊으니까 아마 남편분 마음속에는 이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많이들 그러세요. 그래서 다들 병을 키우죠. 진짜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암이라는 소리 듣고 미안하고. 미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엄청 미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제가 지금은 편도 수술을 해가지고 편도가 이제 제거 수술을 하긴 했는데 제가 1년에 꼭두 번씩 엄청 고열로 꼭 아팠거든요. 막 39.5도 막 이렇게 넘게. 근데 이제 그때 첫째 아이도 아팠고 저도 아팠고 근데 그래서 아이랑 같이 병원을 가가지고 저는 이제 링거를 맞고 나서 일어났는데 애기 아빠가 없는 거예요, 아이랑. 그래서 아, 아이는 어차피 어린이집을 등원을 해야 되니까 아, 애기를 데려다 주러 갔나 보다 이제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죠. 저를 다시 데리러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했는데 알아서 오래요. 저는 이제 어디 간 거예요? 집에 간 거예요. 어. 어린이집 애기 등원시키고 그냥 집에 갔더라고요. 저는 이제 너무 서운해. 너무 서운해가지고. 이건 좀 세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남편분의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 네. 화가 나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 아니요. 화가 난게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그냥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뭐 저도 새벽에 연락 오고 혼자 택시 타고 갔다가 링거 맞고 혼자 들어온 적도 있고 하니까 그냥 앞에서 택시 타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평생 이렇게 서운해할 줄 모르고. 그쵸. 아, 근데요. 다른 사람도 아닌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배우자이니까. 그런데 이제 남편분을 제가 좀 이해를 이제 해보려고 노력을 좀 해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남편의 원래 특성은 어디 이렇게 찢어져도 본인이 그냥
적당히 이렇게 이제 밴드 붙이고 다시 일을 하고 또 몸이 아파도 오늘 내가 하루 나가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면 본인이 나 아파 이러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을 이제 배우자한테 적용을 하면 이제 어떨 때는 어려움이 생기죠. 왜냐하면 너무 섭섭해지거든요. 네. 그건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한테도 맞아요. 그걸 적용을 하면 아이가 나 너무 아파요 아빠 그러면 야 아빠는 옛날에 이만큼 찢어져도 내가 그거 참고 학교 갔거도 막 이래 그러면 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도 너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정적 소통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저는 애기 아플 때도 그렇고 남편이 연락은 아플 때도 그렇고 제가 그렇게 챙김을 받는 걸 제가 원하니까 저는 그렇게 좀 챙겨주는 편이거든요. 이제 남편은 그런 걸 좀 싫어해요. 그런 걸 좀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싫어하고 그늘 같은 사람 늘 같은 사람 너에게 난 그런 사람이었으면 내게 기대면 너 변하고 변해져 고단한 맘 쉴 수 있기를 내게 허락된 사랑은 여름 하나 그뿐일지라도 온전히 널 사랑할 수 있는 그 시간 나 기다려 나를 잊지 마 잊지 말아줘 너를 위해 더 큰 그늘 되어 널 기다릴게 그늘 같은 사람 늘 같은 사람 너에게 난 그런 사람이었으면 내게 기대어 너 숨차게 달려온 고단한 삶 쉴 수 있기를 내게 허락된 시간은 여름 한나 그뿐일지라도 확실히 그런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남편분은 뭔가 많이 아팠어 어떡해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약해져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온 데는 나도 내가 의지가 꿋꿋하고 내가 굉장히 이걸 잘 이겨냈기 때문이야. 본인이 그런 면에 굉장히 또 자긍심을 느끼면서 그 잣대를 가까운 가족한테도 똑같이 이제 기준을 대는 거죠. 그러니까 안 아파 이제 그런 거 아파 안 해야 돼 씩씩하지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이제 많은 오해와 섭섭함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아내는. 왜냐하면 아플 때 그런 거니까 그죠. 네. 그리고 아내가 느끼기에는 나중에 이제 암이란 진단을 받았을 때는 나한테 절대절명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만한 시점에 나를 보호해주지 않은 것 같고 결국 그거는 당신의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도 그 말을 해요. 아, 그 말을 하세요. 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광주까지 내려왔는데 내가 암 진단을 받는 이 위기 상황에서 당신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을 안 했구나라고 아내의 마음에 대못이 박힌 거예요.
남편은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느껴진 거거든요. 그 대못이 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못이 딱 가슴에 박혀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아픈데 친구들과 회식을 하러 나간대요. 그럼 이건 사안은 완전 다른 사안인데요. 느낌은 매우 유사하게 느껴져요. 꼭 내가 암진단을 받는 그 상황에서 당신이 나를 돌보지 않았어. 이 느낌처럼 우리를 돌보지 않는구나. 나와 우리 아이들은 당신의 인생에서 소중하지 않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 사안이 아닌데 느낌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화를 더 내는 거예요.